Watch K-dramas for free. Let's download Hi TV.남남북녀가 그냥 있는 말은 아니었네.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 여자 혼자 위험하잖아. 걱정 말라요, 동무. 가는 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고요. 키 놓고 갔어요. 어느새 그때가 부러워. 관심 있는 남자가 속삭이는구나. 원래 옥상이 그럴 때 오는 데잖아요. 약혼자가 딴 여자랑 호텔에 왔습니다. 센데? 남자는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자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거든. 그럼 옥합니까? 남녀 관계는 초기 포지션이 평생 간다니까? 돈을 엄청 사랑하거든. 이렇게 상처만져. 너무 목매고 쫓아다니고 아쉬워하는 나 잡아봐라 하고 평생을 도망만 다니지. 구승준이라고 해요? 서단입니다. 선배! 뭡니까? 아니요. 네, 이 집이라면 나도 좀 알아서. 내 약혼자 집입니다. 약혼자? 괜찮으면 내 차에서 같이 기다려요. 추워. 이거 푸는 게 나아요. 나 아까. 아, 재밌어요? 나 한 번만 해볼게. 서단 씨 몇 살? 어디 가서 국수라도 한 그릇씩 먹고 기다리는 건 어때요? 국수? 알베르토? 외삼촌! 여기 내 류약 시절 동문이다, 알베르토. 눈에 가득 담긴 그대가. 근데 무슨 일들이야? 이거보다 확실한 신원 보증이 어디 갔어? 뭐 리정혁 씨 비무장지대 들어왔다면서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랬나? 정혁 동무에게 들었습니까? 내가 그 두 사람 왜 도와줬는지 알아요? 동무가 그 두 사람을 도와주면 내 첫사랑이 끝납니까? 이정혁은 목숨 걸고 윤세리 지킨다고 거길 들어갔어. 끝을 봤으면 끝을 내야지 이제. 내가 그 여자보다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매력적인데 왜 싫다는 거예요, 이정혁은? 보수분의 타입이야. 나 떨리니까. 너 좀 괜찮다. 내가 방금 서단 씨 구해준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가 우리 서단 씨 신임집으로 마련한 아파트. 이 집 문지방을 처음 넣는 남자가 그쪽에 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며칠 빌려주는 거니까. 오케이.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이게 나만에서 나무한테나 막 쓰는 말이 아니거든. 앞으로 또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요 라고 딱 잘라서. 왜 아니요 라고 합니까? 난 좋은데. 뭐가 좋은데요? 라면이? 그 어떤 남자가? 아니면 내가? 왜 없는 거지?
왜 전화했습니까? 내가? 내가 전화했었나? 아니면 됐습니다. 잠깐만! 오늘 뭐예요? 아니, 내 말은 앞으로 볼 사람이 없잖아. 인지가 가져왔잖아요. 길에서요. 오면 어때요? 여보세요? 나오시라요. 뭘 보고 있습니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 할 수 옷 괜찮아요? 심성이껏 입어봤는데. 없어요. 뭐? 그래도 서단시랑 첫 데이트인데. 데이트는 무슨 수많은 내 마음 고이 담아 그대에게로 건네면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와. 지금 춥고 나 너무 아프다고. 자다가 충전도 못해서 배터리 깊게 맛있습니까? 완전 짜. 아, 괜찮아요. 나한테까지 사기칠 생각이면 꿈 깨십시오. 그런 꿈은 안 꿨고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회사를 다 날리고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고 엄마는 재혼하셨고 난 기숙학교로 갔거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깊게 된 곳을 봤으면서 왜 본인은 남에게 사기를 친 겁니까? 난 그걸 복수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이렇게 나약하게 자빠져 있어서요. 어느 세월에 복수라 갔습니까? 아픈 눈 옆에서 잠을 이렇게 잘 자도 되나? 애타게 기다려지는 그대 헷갈리지 않게 여기 기다릴게요. 울어서 우리 단이랑은 그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제가 혼자 차단 씨한테 반한 상태입니다. 우리 단위가 왜 좋은가? 서단 씨만의 절도 있는 단호함, 거기서 우러나오는 귀족적인 기품,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자신감과 우아, 그건 모계 쪽 유전이 아닐까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정혁 씨가 서울에 갔어요. 윤설이 뭐하고 도철강 잡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괜히 패키실 것 같다면서 만만한 나한테 이것저것 부탁한 거고. 서단 씨, 내가 잘못했어요. 일단 울지 말고. 신차는 보이부원들이 짝갈렸을 수도 있는데? 서단 씨가 더 걱정되더라고. 윤세리한테 갔다고 울었잖아. 근데 나도 공범이니까. 손 너무 매워. 근데 매력적이야. 정말입니까? 예뻐요. 그래서 이 여자 앞에서는 나도 좀 착한 사람이고 싶다. 괜찮은 여자야. 이렇게 울면 나 진짜 머리가 하얘져. 여기가 어디라고? 기딴 놈들이 설치고 다닌단 말입니까? 일단은 나랑 같이 평양. 더는 패키치고 싶지 않아요. 내 살길 마련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간단 말입니까? 어차피 오래 있을 순 없었어요. 언제? 저 미안하지만 나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기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고마웠어요, 서단 씨. 일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 좀 멀쩡한 모습으로 서단 씨 찾아오면 그때도 만약에 서단 씨가 혼자면 나한테 한 번만 기회줘요. 나 서단 씨 좋아요.
이렇게 살 거야. 나 이제 그럴 거야. 갈게요. 아프지 말고. 이렇게 다시 너를 느껴. 사단 씨, 걱정 마요.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었네. 그게 당신이라니. 슬픈데. 정신 좀 차리지라요. 괜찮아. 정신 놓지 말고. 그랬잖아. 나한테 한 번만 기회 줘요. 기회 주려고 그랬다. 그러려고 그랬단 말이야. 나 서단 씨 좋아요. 그렇게 살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기뻤다고.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난 좋은데. 내가? 너였어. 그 중도 너였다고. 그럴 줄 알았어. 일어나라. 가슴 뜯는 말 일어나라. 다시 너를 찾아봐. 또 이렇게 I'm still. 지지 않을래.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 복수를 해야 가서 여기 나 여기 곁에 늘 서 있을게. 그날 그 자들을 보낸 조직의 일원이 아직 우리 조선에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 자들이 우리 조선에서 살아서 나갈 일은 없을 테고.